자, 하반, 오늘 한 하반 수업의 모습입니다. 율동까지 합니다.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.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. 사람인 자. 사람이면 후후줌. 사람 아니면 위치 오브 위치. 뒷문장 속에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. 이게 이렇게 안 되면, 이렇게 안 되면 하반 학생들은 관계대명사를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. 관계대명사라는 게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홍대 여러분들은 슈퍼 A급으로 이제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해했겠지만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잖아요. 하반 애들한테 이 얘기 하다 보면 애들 다 졸아요.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. 얘들아, 한 서너 번 들려주고 소품들이 있죠. 아, 투자 많이 했습니다.